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휴일이었고. 그러니까요. 예, 화요일 날에 아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저희는 이 시간은 2주째예요. 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중국 내에서의 지금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요 부분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뭐 어쨌거나 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달력에다가 월을 만들고 무슨 뭐 참 옛날부터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지혜롭게 거기에다가 음력도 그쵸, 예. 집어넣고 절기도 넣고 합니다만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확 달라졌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네. 어쩜 이렇게 달라질까. 어쩜 이렇게 네. 달라질까. 예. 지금 이거는 이제 CNBC에 매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 들 시간이니까 미국도 기자들도 쉴 땐 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이 0시 그날 새로 시작하면 이제 보건당국에서 발표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 중국 보건당국 왈 사망자 361명 그리고 확진자 17,205명 뭐 지금으로서는 믿어줘야죠. 네, 이거 말고는 뭐 공식적인 어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우한 여기에 주로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코바라고 줄였습니다. 뭐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죠. 예, 이거 예. 자막으로 넣기도 너무 힘들어. 신코바 괜찮네. 신코바로 바꿨습니다. 네, 네. 예. 신종 코로나로 뭐 줄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우한 폐렴을 갖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쓰지 않는 분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신종 코로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우한은 네. 꼭 붙이긴 하는데, 네. 이거 지난번 거하고 다 좀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는 건지 예전에 사스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한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댓글에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자 지금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맵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중심이죠. 그렇죠. 얼핏 보면 무슨 미세먼지 앱 같죠. 그렇죠.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중국이지만 제가 첫 번째 본 것보다 더 확산이 더 확산되어 있죠. 예. 예. 지금 뭐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뭐 한국 15, 일본 20 이런 식으로 예, 나와 있고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로 이제 퍼지고 있는 중이죠. 역시 이제 중국이 뭐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 8, 캐나다 4명 쪽으로 해서 이제 북미까지도 호주가 12명. 호주 중국도 참 보면 그거 많아요. 교류가 많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게요. 예. 네. 자, 결국 아프리카하고 있죠. 남미가 이제 아직까지는 깨끗하네요. 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 매사추세츠 이쪽에 보스턴 쪽에도 거기 이쪽도 중국에 네, 중국 학생인가 봐요. 네, 네. 중국 그 학생이 다녀갔다가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왔다 해서 그쪽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뭔가 조치를 갖다가 취하면서 지난 주말 그렇게 네.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WHO도 진중이 장악했나? 뭐 이런 얘기는 1월 29일 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이름이 좀 어렵죠? 뭐 테드로스 아드하뇨, 뭐 게브레 예수스, 예수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WHO, 즉 세계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우선 이 사람이 아마 작년 지난 12월에 갔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WHO 사무총장이 되는데 중국이 상당히 밀어줬던 사람이고 그날 이제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했죠. 네, 네. 비상사태 선언. 그날 거의 뭐 케네디 대통령이 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뭐 묻지 말고 뭐 이런 급에 뭐 링컨 대통령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급에 엄청난 역사적인 연설을 하나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공포가 아닌 팩트의 시간이다. 저 지금 이거 읽으면서 아, 멋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루머가 아닌 과학의 시간이다. 지금은 낙인이 아닌 연대의 시간이다. 준비 뭐, 많이 좋네요. 네. This is the time for facts, not fear.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주 뭐. 그런데 지금 제목을 저는 저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단 제목이 아니고요. 저와 같이 이래저래 작업 많이 하는 에이.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 편집장의 패러디입니다. 아, 저 이 제목을 보고. 지금은 문학이 아닌 의학의 시간이다. 네. 레토릭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무슨 뭐 이렇게 방역 체계에 온 힘을 기울이고 뭐 어떻게 철저히 대비하라. 뭐 주석이 대비하라 철저히 뭐 하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알아서 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 매체들은 이제 그동안 시 주석을 갖다 띄우다가 우리 주석께서 마침내 이렇게 대응 철저하게 대응한다 하다가 펑펑 퍼져나가니까 주석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 바꾸고 있는 주석 체면 세우기에 바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인데 이번 이 비상사태, 국제 비상사태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그 반대로 WHO는 사태를 통제하는 중국의 능력을 계속 신뢰한다 하시고 개브레 예수스 사무총장께서는 하시고 계속 신뢰하시고 걱정되는 거죠. 말 갖고 될 일이면 이게 지금 이거는 글로벌 문 단검은 편집장의 이것이 뼈를 때립니다. 지금은 문학이 아닌 의학의 시간. 레토릭 네. 가지고 덤비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주말쯤에 각국에서 네. 예, 중국인 입국을 현재 이제 금지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저는 그 한 미디어 매체 제목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자존심. 그러니까 지금 다 중국 오는 거 막고 있다는 부분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아니고 이건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각국의 나라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또 뭐 조간을 예. 보니까 주한 중국 대사 또 건방을 떨더만요. 뭐라고 또 그랬어요? WHO 권고를 받아들여라.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하지 마라.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가 뭐 하라 말아 할 그거는 그, 국가는 네, 얘기겠죠. 뭐 좀 네. 웃기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 화가 나서 이러는데요. 화가 나서 이러는데요. 굉장히 점잖게 화를 내시는데요. 네. 겨우 동풍 불고 조금 찬바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숨은 쉴만 합니다. 그놈이 먼지 안 넘어와서. 그래도 마스크는 껴야 되나요? 또 지금은 또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쳤으면 좋겠고요. 중국, 그 잘난 중국, 세계의 중심? 지금은 자기들만 달랑 지금 좀 잘해주세요. 우리도 살라니까 좀 잘해주세요. 대처 잘해주시고 기민하게 대응. 기민한 네. 대응 개뿔. 우한시장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놈의 1인 체제, 그 잘난 1인 체제, 한 20몇일 갔다 뭉개고 있다가, 시진핑이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봉쇄 조치 들어가고. 그전엔 그럼 안 했다는 얘기죠. 확산자가 왜 2,000명씩, 3,000명씩 갑자기 늘어날까요? 제가 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확진되는 게 아니고, 그냥 키트가 없으니까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진단 키트 보급되는 숫자 많고 확진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 확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갖다 대면 확진인 거예요. 키트가 없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우리끼리 막 분노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쨌거나 시장의 오늘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그렇고 야 지금까지는 우리 대게 맞았고 사실 또 이거 아니라도 조정은 언제든지 와도 이상할 네. 거 없었잖아요. 제가 네. 그동안 했던 그쵸. 늘 얘기. 네. 언제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조정이라 할 만큼 심하게 달려왔는데 그 조정의 모멘텀이 이거였단 말이죠. 싱커바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자 말이지. WHO 사무총장 그 말이 멋있기는 한데 말대로 대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친구 말이 뭐 영 좀 그거 하긴 해도 그래도 그게
우리 이제 망해서 다 죽을 일만 남았어 보다는 그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차원의 시장에 좀 그래보자 하는 흐름이 조금 느껴지네요. 다만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너무 놀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 그렇죠. 뭐 신천이고 예. 상하이고 8% 이상 빠지고 있고 위안은 지금 예. 달러 위안은 7위안 네. 열고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대만도 처음 개장에서 4% 빠졌고 우리도 맞아요. 처음 개장에서 3% 빠졌고 그 일주일 더 있으니까 그동안 예. 거죠. 그동안 남들 예. 빠진 만큼 네. 빠져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댓글 창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소장님 진정하시래요. 네. 진정. 다들 이렇게 뭐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지만 예. 나한테 직접적 직간접적인 피해가 오면 당연히 뭐 욕 나오죠.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방금 또 말씀해주신 그런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 예. 네. 일단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 선물 같은 걸 보면 이게 좀 약간 반등 시도가 나오죠. 네, 좋아지려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오히려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가 딱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중국장 열기 전에 쫄다가 예. 중국장 열리는 거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빠졌네. 네. 예. 미국 보시죠. 미국 S&P 500이 뭐 다우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S&P 500이 예. 역시 벤치마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밀렸는데 요번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5일선이 20일선 이렇게 살짝 스쳐서 올라가는 가끔씩 제가 비유하는 그 와우장룡의 호수 칼로 때리고 올라오는 그 장이 이번에는 실패한 거예요. 살짝 5일선이 21선하고 부딪힌 상황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까지 시장은 버틸려고 합니다. 지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네네. 위클리로 봐서는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해서 55주째의 상승 그리고 이 55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에 나오는 변곡점 변곡의 의미 3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먼저 기존 방향의 반대 아니면 기간 조정 아니면 기존보다 더 가파르게 그러나 역시 변곡이라는 그 뉘앙스에 맞는 2주 연속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위클리로 봐서는 이제 뭐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조정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우선 뭐 이동평균선을 짚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가 많이 깊어봐야 여기까지 더 까지야 가겠어? 3100m에 가겠어?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봅니다. 다만 이제 무서운 거는 그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거는 일종의 그거예요. 여기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다지고 올라왔다가 샀던 선수들의 어떤 손절, 손절은 네. 어떻게 불가피했던 그런 네. 느낌이 들죠. 자,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위클리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더블탑으로 잘못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도 강했죠. 네, 네. 독일도 강했는데 여기서 어쨌거나 지금 아직은 정배열 상태에 위클리 차트에서 정배열 상태인 이 이동평균선 이 지지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좀 살아줘야 되고 잘못하면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상하이는 지금 오늘 현재 요겁니다. 갭이 이런 상황. 떨어졌죠. 예. 자, 춘절 이전에 딱 여기서 멈췄잖아요. 시장 절묘하죠. 그러게. 설시고 와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설시고 와서 그냥 툭.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또 곡소리 나는 겁니다. 이 기간에도 개인들 사실 다 신용 쓰면서 이거 끌어올린 지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네. 개인들 중심 개인들 중심으로 했을 예. 때 그것도 다 일종의 우리로 치면 스탁론 빌려서 네. 했던 그거니까 조금 우울하게 됐어요. 이제 조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조치가 취해지면서 요 정도에서 마친 거 공매도도 금지시키고 한 200억 예. 달러 네. 기준으로 한 200억 달러 넘게 돈 유동성 공급 한 예. 풀었다고 하는데 무슨 1차적인 이제 충격은 뭐 불가피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위안이 지금 7위안을 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죠. 시장이 말이죠. 자 픽스입니다. S&P 500 픽스인데 지금 살짝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픽스가 좀 튀어오르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거 예전하고 보면 예전 대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
재작년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막 박살나고 했을 때 그때는 여기까지 갔던 빅스입니다. 36 라운드까지 갔고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무슨 뭐 5월 5일날 트위트 나와가지고 한번 장 빠지고 8월 초에 또 뭐 추가 관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장 빠지고 할 때도 이 정도였는데 아직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네. 그 정도도 아닌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실까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예요. 빅스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2015년 여름에 있었던 위안화 평가절하 하던 그 당시 또 다도 못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2018년 2월 말입니다. 사실 이번에 다들 쫄았죠. 네. 하도 작년에 10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무역 합의 완성 유효 안 차놓고 그때부터 뭐 어쨌거나 69일 동안을 갔다가 1%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 랠리가 왔고 그러면서 다들 2월이 다가오니까 야 이러다 2018년 2월 짱 나는 거 아니야? 네. 시장도 보기에 그 이진우가 그 뭐 천자문 들고 나왔던 그때 그때 짱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 콩 기억은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2월 달에 콩 빠지고 더 올라갔고 또 그다음 콩 빠지고 또 해서 제가 또 한번 오버해서 뭐 메가폰 탑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장. 근데 그 빠지는 낙으로 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얼마 안 됐던 2018년 2월이 지금 이 다시 한번 빅스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빅스 차트. 그 2018년 2월에 옵션 시장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는 다들 더 놀래고 있었던 겁니다. 빅스를 보면은.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2018년 2월에 그 트럼프 취임 이후 1년 동안 1년 하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달렸던 그때 미친 듯이 달리다가 한번 엎어졌던 네, 그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이후에 고점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장의 빅스 변동성은 아직도 낮아요. 오히려 10월 달 빅스가 더 큽니다. 더 높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우한폐렴 하면 안 되니까 신코바 네. 신코바 이걸로 인한 해지보다도 11월 대선 해지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스 흐름으로 봐서는 샌더스가 뭐 치고 나오네 이런 분위기. 네. 지금 샌더스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지금 민주당은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야 치열하게 바이든이냐 샌더스냐 뭐 워렌이냐 지금 이제 거의 워렌도 많이 쳐졌고 바이든이냐 샌더스냐인데 둘 중에 아무나 되라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 내지는 민주당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지난 2016년하고는 다르다. 그때는 클린턴 지지 힐러리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 샌더스 지지하던 사람이 힐러리가 나간다니까 에이 싶어서 투표소를 안 나갔는데 다 나간 지금 것이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든 샌더스가 되든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하던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 이길 사람만 나오면 우리는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식이라서 조금 이제 합니다. 즉 요점은 시장의 빅스만 봐서는 또 하나 더 보시죠. 카퍼 굴입니다. 굴이 한 14일 15일 빠졌나요? 날수로는 최장입니다. 네, 네, 네. 단숨에 이렇게 쉼 없이 빠지기는. 자, 근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싶은가 봐요. 전저점 가까이 오고 하니까. 아, 주춤하네요. 주춤하고 네. 반등시도 나오는 흐름. 자, 미국채 10년물도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이거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차트는. 네. 그래서 안 맞을 때는 안 맞았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차트라는 게 늘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늘 안 맞는 게 아니고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이렇게 해서 나 바닥 치는 그림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지난번 작년 9월 초에 1.43 이렇게 찍혔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의 쇠기형 내지는 삼각형 이런 패턴 갖고 바닥 치는 거는 난 본 적이 없다. 한 번 더 이렇게 하다못해 흘러내려서 지난번 저점 근처에서 이중바닥 만들어야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것이 금리가 되었건 환율이 되었건 주가가 되었건 간에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결국 차트대로 가주는 거예요. 모처럼 맞은 케이스입니다. 차트로. 모처럼. 그런데 그 모멘텀이 결국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 번만요. 이 차트가 얼추 1.5 위에서는 놉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이에요. 연방기금 금리 하단이 1.5예요.
지난번 1.43이라는 얘기는 심각했던 겁니다. 네. 2019년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연방기금리 하단을 뚫고 내려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후달후달 했느냐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전저점까지 한 번 더 가느냐, 그 사이에 그럼 주식 조금 더 빠져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막 도느냐, 그런 상황. 또 하나의 방법점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그걸 합니다만,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쭈빗쭈빗 하면서 가는 거죠. 이른바 네. 들쭉날쭉이 있는 거죠. 약세장도 아까 구리같이 뭐 14일, 15일 갖다 디딧다 꼽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들쭉날쭉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조금 어쨌거나 시장의 그 심리, 밀리면서 하겠다. 저가 매수 심리는 참 강하네요. 네. 그거는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2100선 사실 지금 중국 증시 보고 뭐 이 정도 생각만큼 빠졌네. 그래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 매수세가 이것도 코스닥 쪽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한 지금 거의 뭐 두 배 세 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두 배 세 배고 지금 어쨌거나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500개 나오고 상승 종목이 한 280개 정도. 코스피가? 예, 상승 종목이? 예, 상승 종목 290개로 지금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000개 하락 종목이 항상 1000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그거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클라이막스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장이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는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네. 보시죠. 200일선 한번 꺼봤습니다. 우리 코스피에도. 하도 월가이들이 200일선 하니까 200일선 한번 꺼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200일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자꾸 걸리죠. 네, 네. 그죠? 걸리는 레벨이긴 합니다. 자, 이거 갖다가 아침에 갭다운 하면서 이렇게 200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주말 뉴욕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0일선을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위에 있는 이만큼에다가 거래량을 곱해보시죠. 소위 말해서 현재 물려있는 악성 매물입니다. 네, 그걸 다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V자 반등을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좀 이르다. 네, 성급하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더 밀리지 않을 만한 기술적인 근거는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야, 여기서 패닉으로 가기보다는 빠져도 숨 고르게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도 1200원대 환율도 여기 선에 걸리네요. 네. 선에 걸리고 1200원이라고 하는 또 심리적 레벨 앞에서 또 약간 그리고 위안화보다 우리가 조금 급하게 먼저 올긴 왔어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서 오늘 당장 1200원을 갖다가 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달러원 이 차트에서 이 우하향하는 이 선을 보시거나 코스피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거나 했을 때 여기서 개장초 지수 낙폭이 더 안 커지고 환율이 더 안 뛰는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은 오죠. 네. 예, 그렇게 또 시장은 서로 사파싸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파싸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장님이 2주치의 어떤 액션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리액션이 너무 많은 것을 참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아, 중국 잘해주길 바랍니다. 진짜. 같이 살죠. 네. 같이 사는.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